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텀블러 들고 다니기, 종이 빨대, 번거롭기도 하고 어째 돈이 더 드는 것 같기도 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기업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말이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지구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줄어들지는 않았을지, 그리고 실제로 환경적 측면의 성과는 있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1년 도입된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정해서 기업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량을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시행 초기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도 병행됐는데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주면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해서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은 팔고 부족한 기업들은 사올 수 있는 제도죠. 두 제도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생산비용, 부가가치, 그리고 전체 생산액으로 보고 그 변화를 살펴보았더니 2011년 이후 기업의 생산당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생산비와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보다도 사용량당 탄소 배출량이 클수록 감축 부담에 따라 생산비가 늘고 부가가치는 더 확연하게 떨어졌는데요. 특히 비금속, 석유화학 등 탄소 집약 업종의 부정적 영향이 유독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떨어진 부가가치를 판매가격 상승으로 만회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생산액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걸 보면 기업들이 가격을 다음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축 부담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환경적인 면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두 제도의 적용을 받은 제조업체들의 10년간 배출 집약도 추이를 보면 2015년 이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특히 탄소 집약 업종에서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과 시행으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은 줄었을 수 있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강화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에너지 집약도와 배출 집약도를 포함한 여러 지표들을 토대로 세분화된 감축 목표 설정과 배출권 할당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선도적인 기술을 감안하여 배출권 할당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배출 저감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도 대상 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제도권 밖의 저배출 업체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전반적으로 적절히 지켜주도록 운영해야 합니다.